안녕하십니까. 803 조경욱 부소장입니다. 오늘 시청자님께서 지금 현재 요거 허스크바나 346 XP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브 엔진톱으로 스틸 MS-230을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스틸 MS-180C를 사는 게 좋은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. 이거는 허스크바나 346 XP 같은 경우는 무게가 5kg입니다. 그리고 이 스틸 MS-230 같은 경우는 4.6kg이죠. 그리고 출력은 여기 2.7마력이고 이게 한 3.5마력 정도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. 일반적으로 써보면 힘이 확실히 딸입니다. 무게는 0.4kg라 400g 차이니까 그냥 막 쓰는 데는 괜찮지만 이 서브로 해가지고 가볍게 쓰고 뭐 위에 올라가다 가지를 자르고 이런 데는 맞질 않는 것 같아요. 5kg하고 4.6kg니까 차라리 3.몇kg라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저라면은 뭐 그냥 같이 쓰는데 이게 부하가 걸린다든가 아니면 편하게 쓰는 거 뭐 230 MS-230 얘기하는데 좀 이래 가볍게 해가지고 뭐 나무 위에 올라가 자르고 뭐 좀 작은 나무 자르고 이럴 때는 요게 특별히 뭐 이점이 보이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. 잘라보면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이거 전문가용하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용 중에서 이제 허스크바나 450E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 이 날이 20날이거든요. 10반인치 20날이 곱혀있 원들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21날로 바꿔가지고 썼습니다. 왜냐면 갖다 대니까 쭉 묶어주는 게 아니고 가운데 가다가 턱 거리가 안 묶어요. 그럼 까딱까딱하면 묶고 또 안 묶고 또 까딱까딱하면 묶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그 작업하는데 불편해가지고 나가긴 잘 나가는데 힘도 되는데 21번 날로 바꿔놨더니 힘이 좀 때리더라고요. 출력이 부족해가지고 붕 하면 쭉 잘려야 되는데 시작이 미뤘구만 시동이 어질러 갑니다. 붕 하면 가쁩니다. 그래 그거는 톱날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요것도 이제 230 같은 경우는 제가 MS-230 써보니까 그것처럼 힘이 확실히 악셀레터를 하이로 당기고 맹맹맹맹 해가지고 촥 밀면 쭉 나가줘야 되는데 조금 부하가 세면은 이게 RPM이 뚝 떨어지는 힘이 떨어지는 요런 게 좀 많이 발생해요. 그래서 346 XP를 쓸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감안해가 사신다면 저는 스틸 MS-230 요것도 서브 엔진톱으로서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허스크바나 346 XP를 시동 걸 때는 처음에 프라이머 펌프를 6-7회 정도 하면은 기름이 올라가거든요. 그 다음에 초코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마밸브를 누르고 가마밸브 요거를 누르면 돼요. 이렇게 누르고 두세 번 당기면은 부릉 하고 첫 폭발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초코레버를 이렇게 밀어넣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면은 시동이 걸립니다. 그러고 나서 끌 때는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르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. 스틸 MS-230을 시동 걸 때는 스틸은 종류는 거의 같은데 허스크바나는 XP 제품과 일반 제품이 좀 틀립니다. 자, 요거를 내리면 네 칸인데 한 칸밖에 안 내려갑니다. 그러면 악셀레터를 당기고 내려주면 4단이 다 내려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프라이머 펌프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세 번을 당겨주면 첫 폭발이 딱 발생합니다. 부릉했죠? 그러면 올려가지고 서너 번을 하면은 시동이 걸립니다. 보셨죠? 이렇게 붕 당겨주지 않으면은 악셀레터가 붕 올라가잖아요. 그때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면은 불 난다는 거죠. 자, 한번 볼게요. 그리고 지금 시동 걸었기 때문에 바로 걸으면 됩니다.
보셨습니까? 이거를 초코랩을 내놨다가 올린 상태에서 시동 걸면 초코가 걸리기 때문에 부르르 걸면 냉간시 시동 걸 때 그 악셀에다 보충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붕 땡기면 요게 두 번째 칸에 세 번째 칸으로 탁 올라옵니다. 4단까지 있으면 맨 밑에 단에 나가지고 한 번, 두 번, 제가 부릉 첫 폭발하면은 다시 올리면 3단이죠. 그래서 시동 부른 것만 브르릉 하는 곡이 3단입니다. 그러고 나서 악셀을 붕 땡기면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. 자. 4단 올라갔죠? 한 칸 올려가지고 시동 걸었다. 악셀을 요걸 한번 보시죠. 붕 땡기 올라와 버렸죠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3단까지 올라갔다가 붕 땡겨 오르죠. 바로 요겁니다. 요래 해줘야 이 크러치에서 불이 안 납니다. 아니면은 붕 하면서 불이 금방 나게 됩니다. 자, 허스크바나 346 XP입니다. 요거는 XP 제품이기 때문에 전문가용입니다. 그래가지고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나죠. 여기에 프라이머 펌프가 있고 여기에 가마 밸브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오, 가마 밸브. 자, 처음 시동 걸 때는 프라이머 펌프를 6, 7분 정도 해주면 기름이 올라오죠. 그 다음에 초코레벨을 땡기면은 여기 같이 올라오면서 땡깁니다. 그 다음에 가마 밸브를 넣고 한두 번 해가지고 부릉 첫 폭발을 받습니다. 방금 시동 걸었던 게 있는데 땡긴 상태에서 올라가서 첫 폭발을 받고 나면 넣어가지고 시동을 걸면 시동 걸립니다. 그리고 나중에 붕 하면은 악셀에다가 붕 한 땡겨주면 악셀에다가 초코가 풀리면서 붕 내려갑니다. RPM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5,000, 6,000 정도, 7,000까지 올라가는데 아이들 상태는 한 1,200, 1,300 되거든요. 그런데 초코는 이제 크러치가 걸리는 거는 한 1,800 정도에서 크러치가 걸립니다. 반 크러치가 걸립니다. 그런데 초코가 걸린 상태에서 RPM은 한 2,500까지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 처음에 시동 걸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2,500 정도 보험 들어가면은 반 크러치가 되잖아요. 그 반 크러치 상태가 오래돼 보면 그대로 불이 난다는 겁니다. 그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시청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